먹이쌤 TV. 안녕하십니까, 김원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시고 무슨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배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어디냐 하시겠죠. 여기는 루프탑 텐트 아니고요, 저는 오늘 태극박을 나왔습니다. 제가 태극박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와이프한테 해보고 싶다 말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혼자 아이 둘을 또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유튜버 다른 분들이 올리신 이런 태극박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오빠야도 갔다 온다, 오빠야도 그 회사에서 그 찌들린 업무에 이제 시달림 스트레스 풀고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심 속에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일상 속에 바쁘게 힘들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경치 좋고 이런 개구리 소리 좀 들리십니까? 이런 물소리 들리고 개구리 소리 들리는 곳에서 쉬었다 가면 이게 바로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태근박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은 회사 마치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나와서 차 타고 이동하고 이런 모습도 다 이렇게 찍으시던데 저는 이 해가 빨리 지더라고요. 맞추고 나서 금방 뭐 장보고 뭐 하니까 끝나버려서 지금 딱 텐트 치고 딱 앉으니까 이미 뭐 해가 다 지고 밖에 찍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 하나 펴놓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힐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 저희 김봉삼 이 삶을 또 다루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뭐냐? 자, 짜잔.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회입니다. 회. 밀치. 와,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밀치만 그냥 이렇게 막 썰어달라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마치고 바로 왔더니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밀치를 먹을 땐 초장하고 야하고 조금 섞어줘야 됩니다. 딱 된장하고 초장하고 이렇게 딱 섞어주고 진짜 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좋네요.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혼자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먹기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혼자 떠들어대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좀 떨어져 있으니까 또 저만의 또 시간을 가지면서 아, 좀 좋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바빴거든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출근해가지고 딱 정신 차리니까 퇴근이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오늘 마치고 이렇게 떠난다는 생각에 퇴근박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즐거운 게 뒤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좀 뜯겠습니다. 아, 말한다고 너무 늦네요. 늦어. 자, 이 정도로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풀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깝깝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좀 깝깝하고 좋은 데이.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좋은 데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일하신 분들 모두 저와 같이 날려버립시다. 위하여! 와, 기가 막힙니다. 좀 가까이서 찍어야 되겠다. 좀 멀죠? 이 정도. 와, 밀치.
와사비. 이 제가 먹으면서 막 맛있다 와 죽인다 뭐 이런 추임새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 계속 그만 할 것 같아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맛있네요. 와. 제가 먹으면서 좀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 뭐 누구에나 친구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도 있고 뭐 안 친한 친구도 있고 살면서 이 친구가 서서히 좀 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나중에 다 하나 둘 떠나가더라고요. 그게 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친구가 학교 다니는 이런 학창 시절 때는 친구가 주위에 많이 있어야 뭐 이제 좀 인기도 많은 친구 그리고 또 약간 그게 자랑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한때 추억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던 몰려다니고 했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요새는 뭐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쩔 때 한 번씩 뭐 보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건너 건너 이렇게 하면은 연락이 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어릴 때의 감정이 지금 만나면 또 좀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걱정도 있고 하니까 좀 꺼려지는 거죠, 연락을. 저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함께 등하교 한 그 불알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 이제 석전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석전동, 저희 석전동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뭐 힘들 때나, 뭐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이럴 때 모두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진짜 너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술 먹고 하면 그 친구들도 생각하고 막 한 명씩 이렇게 불러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싶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조만간에 추진할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또 그동안 못 봤던 거 또 보고 못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저의 이 불알 친구들만큼이나 진짜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진짜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고 보고 싶고 그 8명 정도 되고 저 석패도 8명 되니까 합치면은 16명, 10명이 넘죠. 그래 이제 영원히 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10명이 넘게 있으니까 성공한 거죠. 근데 보고 싶은 이 친구들 6월달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나기로 만나면 아 정말 그동안에 회포를 풀려고 합니다. 아까 한 병만 먹기로 했는데 아 뭐 와사비를 많이 넣나? 세 개 다 먹을까 한 번에. 하, 밀치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초장 이거 진짜 너무 아깝네. 눈길을 너무 안 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와사비도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 시끄럽다. 이런 거 잘 먹는데 아까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봉삼이의 다락방에서 한잔 하실 거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삼이었습니다.